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good morning, Dr. K입니다. 오늘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 양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하게 플러스권 마감됐습니다. 자, 다우존스 0.40% 상승, 나스닥 0.33% 상승, 반도체 지수는 0.03% 하락입니다. 자, 독일은 0.92%로 하락입니다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는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현재 큰 이슈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타결 임박해 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지면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비교적 타결적으로 컨센서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이 2.36% 상승이고요. 넷플릭스, 이거 시간에 같은데요. 장중에 1%대 하락에다가 시간에서 6%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테슬라도 2.36% 하락, 인텔도 2%대 하락. 자, 그리고 모더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임상 3상 결과 어느 정도 양호하게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 백신을 신청하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디오가 6%대 하락. 자, 나머지 은행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소송을 했습니다. 요지는요, 아이폰 판매할 때 구글을 선탑재해서 판매하는 것 불공정 거래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이런 업체들 반독점 규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140원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주가가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단에서 그냥 박스권 정도 주가 예전의 상황을 보자면 환율이 떨어지면요 쫙 그러니까 밑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기관 외국인 또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세 코스피에 들어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상승에 발목을 잡았는데 이틀 연속으로 2000억대 들어오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도 외국인이 최근에 또 매수를 좀 해주는 상황에서 12월물이 마이너스권 하방 약하게 잡고 있던 부분 이제 상방으로 다시 좀 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상당히 최근에 힘들었을 겁니다. 개 바라겠다가 끌어당겼다가 그대로 밀어버리고 다시 끌어당기는 상황들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전일 닥터케이는 인버스 다 청산 이후에 주식을 풀베팅했다. 시장이 돌아설 타이밍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격차를 점차 또 좀 좁혀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것 그리고 공화당이 제시한 것보다 오히려 더 경기 부양책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부양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너무 현재 흔들림 심하긴 합니다만 극단적인 하방을 노리는 것보다는 반등 타이밍에서는 또 적당하게 발빠르게 그것을
중장기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조금 많이 배제를 하시고, 상승 타이밍 또한 2, 3일 동안은 또 적당히 또 배팅을 좀 했다가, 또 조정권 들어오면 또 줄여 나갔다가, 시장이 더 흔들린다 싶으면 인버스도 투입했다가,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은 쉬운데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33% 상승 중입니다. 아래가 일봉인데요. 자, 20일권 인근으로 조정 일단 적당히 받았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도에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별 무리 없는 조정 마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 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목으로 이제 한번 들어와 보자면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보자면, 코스피가 지금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코스피 0.1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핫 이슈로 한다면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분 인수를 했습니다. 10조 규모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4% 인근까지 강하게 가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밀렸는데요. 시장의 우려는 과연 그 10조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어저께는 나왔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 SK 하이닉스가 11%의 점유율, 인텔까지 합쳐버리면 22% 정도의 점유율 2위로 올라서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에도 양호한 상황이다 할수 있고, SK하이닉스는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 도시바 인수에 이어서 또 빅딜을 성사했다. 이런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인수합병하는 그러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좋은 쪽에 뉴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중장기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별 무리 없다. 자, 저는 기업의 내부를 그렇게 파악을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너 뭐하러 이 방송하는데? 저는 이 기술적 분석,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에서 반응하는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면요,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된다면 기관의 국인이 최근에 상당히 쌍끌이 아주 뭐 주워담다시피 비중을 늘리면서 들어옵니다. 자, 인텔 인수전 이런 부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거든요. 시장에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여기 저점 권역부터 들어온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상승할 때 하이닉스가 간 것도 없고 하니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좀더 끌고 가도 별 무리 없다. 93,000원 전고점 인근에 93,000원까지 목표치를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는 2차전지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LG화학도 반등을 좀 했고요. 자, 삼성 SDI도 강한 반등. 그리고 최근에 3세 경영으로 넘어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핵심, 그죠? 회사 현대글로비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덩달아서 현대모비스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전일 강세 보였는데요. 만도도 전일 상당히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자동차 업계에는 지금 리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손 충당금 이슈 때문에 상당히 전일 큰 폭을 빠졌다가 그래도 끌어당기는 모습인데요. 전일은 정말 최근에 본장 중에 상당히 큰 변동성 장세였다. 셀트리온은 아주 퍼펙트한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27만 5천원에 매도 의견 다시 한번 더 드렸고요. 최근에 이번에 24만 8천원, 9천원을 깨게 된다면 추가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24만 5천원으로 일단 빠졌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용식님, 새롭게 또 팀K에 합류한 거
안녕합니다. 박카스님. 오, 오늘 EM님도 계시네. 자,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혼돈의 카오스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장세예요. 마음 편안하게 중장기로 쭉쭉쭉쭉 그냥 하나 사놓고 끌고 가는 장세는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발빠른 매매에 적응을 하시게 된다면 누구보다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다. 용식님, 그리고 우리 박하스님, 그리고 EM님, 그리고 꽁이 강조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조금 더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일 한국전력 같은 거 시장이 시원찮으면 강세 보일 수 있다. 일단 성공 퍼펙트. 삼성전기 성창 오토텍이 사자마자 날라가요. 그죠? 자, 성창 오토텍이가 이거 완전 우리 꿀단지거든요. 요새 뭐 꿀단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냥 들어가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옵니다. 용식님, 풀빵 때렸던데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성공할 확률 높아요. 풀빵. 그죠? 홀딩입니다. 나머지 리딩 적당하게 들으시면서 비중 줄이랄 때 확실하게 줄이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풀빵 때리면 안 돼요. 최근에 주도주는 누가 뭐래 해도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많이 잡히거든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게 없어요. CGN도 재매수했는데 퍼펙트.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제 의견 틀렸나요? 퍼펙트입니다. 완전 퍼펙트. 하나도 안 틀렸어. 전부 다 맞았어. 돈으로 따져봐요. 얼마짜리였는지. 여기서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면 된댔습니다. 여기서 던질 걸 했습니다. 그대로. 이번에는 지시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증인이 돼달라 그랬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여기 못 지킬 것이다. 여기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깨지네요. 주가 흐름 닥터케인 누구보다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 뛰어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놓으셨던데 제가 못 봤습니다. 원래 저는 댓글에 항상 성의껏 대답을 하는 편인데, 그죠? 자, 포트폴리오 다시 풀 베팅했는데 다 빨개. 도전 비전 이거 거의 우리 단가 인근이거든요. No problem. 일단 풀 베팅 성공적으로 일단 진입은 성공했어요. 야, 시장이 난리 치는데 풀 베팅한다고? 풀 베팅합니다. 어떨 때는요,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베팅하고요. 인버스 소소하게 수익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하기 힘듭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시장 베팅을 할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된 것은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갑자기 사 들어오는 거 봤거든요. 그죠? 아니, 지수 죽을 건데 선물 뭐하러 사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외국인 선물이 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정 받았고 타 시장보다 너무 과할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 한번 나올 땐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저께 풀 베팅 일단. 자, 오늘도 일단 외국인 선물은 들어옵니다. 야, 만도 크게 밀려요. 만도 전 매도 의견 드렸는데, 만도 매도 가지고 계신 분들.
어저께 적당히 줄였으면 그죠? 되는 거고 어저께 적당히 줄이라 그랬습니다. 야, 뭐야 이거. 그런데 3점 몇 프로 가다가 대본 들어올리고 난리 부르스네요. 참. 아이고. 자, 영웅식님은 잘 들으십시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풀빵이기 때문에, 89,000원 인근, 9만원 인근 가면 한 절반 정도는 끊어요. 제가 이야기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30%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아서 자율적으로 손실이 아니니까 저기 위로 89,000원 인근으로 가면 줄여 나가십시오. 적당한 비중까지는 30% 정도 까지는 줄여 나가세요. 그래야 포트폴리오 맞아집니다. 도전 비전이 좀 시원찮네요. 성창 오토테이가 300원이면 3% 넘게 수익이지. 수소차 중에 가장 먼저 돌아선 거 봤거든요. 모양도 가장 그래도 괜찮아요. 자, 뭐 시젠 양호한 흐름이고요. 꽁이 한전 퍼펙트 일단. 시장 약세일 때는 이런 한전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힘을 내줍니다. 우리 팀원들 성창 오토텍 던질 때잘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호가 공백 한 번씩 있더라고요. 센스 있게 던져요. 나중에 던질 때. 뻥뻥 뚫혀 있는데 여기다 마구잡이 던지지 마요. 잘 보면서 던져요. 자, 과연 우리 용식님이 풀빵 때린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풀빵 때린 하이닉스 잘갈 것인가? 노 프로블럼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쭉잘 갔으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쭉쭉 갔을 텐데 막 밀리니까 일단 몰라 던지고 보자 하는 세력들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괜찮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도전 비전 외국계 이틀 연속 들어오고요. 기관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삼각 수렴입니다. 저점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고점이 확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탄탄하게 저점 단기 저점 부위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젠 기관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비교적 고점 부위이긴 합니다만 30만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30만원이면 10% 인근이거든요. 시젠도 성률 좋아요. 자, 중장기 한답시고 그냥 가만 들고 있었으면 먹었던 거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지금 몇번 먹은지 몰라요. 삼성전기도 모양 양호합니다. 안전, 외국계 들어오네요. 일단 양호. 삼성전자. 야, 61,000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기관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전일은 외국인이 좀 던졌네. 하이닉스. 그러나 노 프라브럼. 그에 비해 셀트리온 보면요. 수급이 안 좋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요.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옆에 배지 다른 분들 있죠? 팬클럽 드립니다. 닥터케이 방송 열심히 해라 라고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땡큐. 자,
카톡, 개인 카톡 문의 있으면 별표 있죠? 방송 안내범에 있습니다. 저거 누르면 되는데 용식님이 찾는데 한참 애먹었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수익은 잘 났는지 챙겨보시면 돼요. 지금 아침 좀 바쁘니까 뭐 일일이 못 보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보자면 여기 들어가서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자, 시즌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성창 오토테이를 몇번 먹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환전 1%대 상승. 딱 포인트거든요. 240일 하나 남겨두고 모든 이평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수 성공. 비슷한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20일 저항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성창 오토택이 강하게 올라갔고 60일은 지켜. 올라갔고 밀렸는데 60일은 지켜. 매수. 퍼펙트. 자, 시젠도 어저께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시젠도 성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손절이 좀 있었거든요. 닥터케이는 손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손절 없이 무조건 성공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절할 때는 하고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과감하게 매수해서 그 손절 부분 커버하는 거, 커버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매매다. 자, 만도와 SDI 같은 종목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전일 들고 있었을 때, 더 추가하락 했을 때 만약에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이지, 저는 기준에 따라서 손절했거든요. 그 손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그죠? 던지고 난 다,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거, 마음속에, 에이, XS, 어저께 안 던질 걸 반등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독으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겠다. 그렇게 하겠다. 지나간 것 따위 후회하지 않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연속 손절인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고름은, 여기, 그죠? 고름 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너무 비하한 건가? 어쨌든, 그죠? 우리 몸을 케어해 주시는 분도 여기 계신데, 아니, 어저께 고름 짰는데, 그 다음날 환자를 봤는데, 고름이 또 있어. 안짤 겁니까? 안짤 거냐고요? 짜야 됩니다. 안 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조금 째가지고 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짜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개그하고 있네. 또 짜고 적당히 봉합하면 될거손 잘라야 돼요. 진짜입니다. 괴사 안 잘라가지고 썩어 들어가면 내 포트폴리오 박살나는 겁니다. 자르고 자르고 다시 들어간 거 시젠이 1.47% 한전 1.4%, 성창 오토텍이 한3%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깨질 거 깨져주고, 먹을 거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잘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성창 오토텍이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해, 이거. 자, 한익사 좀 밀립니다. 진단 키트 좋아요. 바이오는 뭐 헬릭 스미스도 지금 그죠? 옵티머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무서워요, 사실은. 저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자, 성창 오토텍이는 지지할 때 강한 양봉 박았고, 지지할 때 강한 양봉 박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요. 그죠? 추세 안 무너뜨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딱 보이거든요. 비교적 개별주입니다. 우리 맛집이기도 하고, 크게 혼란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한전 간다, 꽁이. 야, 꽁이, 한전 간다. 아이. 딱 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딱 보고 있다가 딱 타이밍 너무 딱 매수. 그죠? 성창 오토텍 이거 그냥 분봉 안 봅니다. 괜히 분봉 보면 틀려요. 수소차 섹터는 어떨지 몰라도 대세입니다, 대세. 그죠? 지금 적당하니 밀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리다. 크게 밀렸다가 이런 거안 두드려 맞거든요. 여기서 딱 던져 버렸거든요. 적당히. 이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해도 20일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춤.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면 다시 크게 이렇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적당하니 숨 고르고 다시 한번 딱 치고 가면 만원 정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써니님도 서시고. 꽝이 어예? 어, 예.
꽁이, 예. 꽁이 지금 제주도? 이번에는 목소리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동영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나오면 더 좋고. 저번에 얼핏 본 얼굴로는 가늠이 안 돼. 지나가면 몰라요. 그죠? 너무 과한 걸 시키나? 제주도 바닷가 이거 촤 한번 이렇게 동영상 아시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 상승. 이 정창 오토텍이 대본 올라오죠. 자, 우리 팀원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혹과 공백이 뻥뻥 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200주 던져버리면 푹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독려하지 마세요. 독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관리하는 애들 있다 딱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애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주가만 보면 100원씩 막 빠지니까 마음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양호하고요. 자동차 좀 주춤주춤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했죠. 최근에. 왜? 비교적 고점 보입니다. 부담스러워요.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사라 소리 안 합니다. 올라가네, 근데 강하게. 부담스러워요. 좀 고점 부위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살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추리고 추려봐도 옛날에 이만큼 있던 관심 종목이 대폭 축소된 게 보일 겁니다. 그 안에도 보면요, 여기에서 어저께도 보면 상승률 제법 상위 종목은 여기 관심 종목군에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저렇게 뽑아놨습니다. 쭉 추이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최근에는 철강주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조선주, 건설주 이런 게 반등하고 중국 소비 관련 이쪽이 강세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죠? 내수, 뭐 소비 쿠폰 정부에서 발행한다 이런 이야기 있죠. 바이오는 약세입니다. 바이오 약세예요. 진단 키트 오늘 양호. 언택트도 비교적 양호. 5G 휴대폰 부품 다좀 시원찮아요. 엔터. 좀 많이 내린 데 대한 반발 매수입니까? 일단 양호. 게임도 양호. 자, 수소차도 비교적 양호거든요. 그린 뉴딜은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워요. 제법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박살나면 큰일 납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오늘도 1830계약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피도 327억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이 던집니다. 기관이 600억 던져요. 자, 20일, 60일 올라타는 모습. 이게 양호하게 가면요. 전고점 인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오늘 극적으로 추가 보행책 타결됐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갑자기 뭐 2%대 급등하고 하면요, 우리도 충분히 갈수 있는 코스피 모양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846 정도에 틀어막힐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 계속 하지 않다가 어저께 딱 들어갑니다. 시젠, 성창, 오토텍. 사자마자 둘다 플러스. 자, 댁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요, 반드시 컴퓨터 듀얼 모니터 이상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업무 중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해야 된다면 인정. 그렇지 않고 집에서 매매하시면요, 반드시 컴퓨터 모니터 두개 이상 돼야 됩니다. 사양 좋은 걸로, 팽팽 돌아가는 걸로. 그죠? 일일이 돌려보는 것보다요, 지금 이 종목 10개 한번 스캔하는데도 한 종목당 뭐 1초 본다 해도 이 10초가 돌아가거든요. 옆에 빨리빨리 클릭 안 하고 봐줘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친구야, 안 듣고 있지? 우리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제 주식인지 한달 되겠습니다. 그죠? 차트도 없어요. 핸드폰에서 보는데, 이거만 딱 봅니다. 이거만. 이거, 호가, 현재가. 오른다 싶으면 사고 빠진다 싶으면 판다 그럽니다. 그래가 뭐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죠? 친구야, 안 듣고 있지?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수현님도 반갑고요.
자, 시장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가 없고, 비교적 중국 소비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내수주들 오늘 강세다 할수 있고, 약세는 바이오. 2차전지가 요새 좀 시원찮아요. 그린 뉴딜도 점차 파란불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낙폭이 최근에 조금 과했다 싶은 엔터가 그렇게 과했다 표현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거 추세 무너졌으니까 저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좀 무너졌잖아, 그죠? 반발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5G가 완전 별로예요, 최근에. 5G가 추세 괜찮은 게 거의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이 LG 노태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이 KH바텍, 힌지, 이거 접히는 거. KH바텍이 완전 안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 부품도 좀 시원찮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 포스코, 현대제철. 이게 양호하긴 합니다만,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고. 포스코는 워낙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손이 잘안 나갑니다, 사실은.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완전 별로거든요. 완전 별로입니다. 건설주 GS 건설 돌아서는 정도고 나머지 완전 별로거든요. 할 만한 게 없어. SK텔레콤도 뭐 그만. 통신도 별로고. 이거 이제 돌아선다고는 합니다만 신세계 LG 생활 건강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그죠? 조금 무거워서 그렇지. 화장품 대장은 LG 생활 건강입니다. 야, 아무리 퍼스픽 대본에 올라온다. 아, 좀 아쉽다, 진짜, 저거는. 이마트 양호하고. 자,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양호합니다. 이거, 롯데, 하이마트 이것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최근에 소비 관련이, 이제, 언택트나 이런 쪽에 바톤을 살짝 이어받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 자, 보복 소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쪽이 약간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네요. 근데 주말에 저도 백화점 한번 가봤는데요. 확실히 좀 썰렁해요, 분위기가. 보면 가판대에 보면 셔츠 이런 것도 보면 세일 같은 것도 짜고 많이 하고 했거든요. 용 없어요. 매장 안에 입점돼 있는 곳도 많이 축소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들어요. 신사복 매장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큰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테고. 그렇다면 빨리 예전에 저 독감 이런 것처럼 타미플루 이런 거 맞고 이러면 일주일 동안 맞고 이러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빨리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빨리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뭐 안정을 좀 찾아가지. 겁나요, 사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대응을 하기가 쉬운데, 이 질병이,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그냥 창궐을 하니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또좀 밀립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지수 반등권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간들이 다 돌파된 고점 부위인데 강하게 한번 뛰었으니까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좋기로는 2359안 깨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2349 저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세게 밀리면 별로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좀 밀리면 좀 별로예요. 잘 지켜야 됩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코스닥은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를 계속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지 마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밀리네요. 환율이 더 빠집니다. 1135원, 와. 자, 외국계 순매수.
삼성전자, 네이버, SDI, 아모레퍼시픽. 아 이거 셀트리온, 이노텍. 한전 들어오네. 한전, 신세계. 신세계에 좀 관심 있어. GS건설도 아까 돌아선 거 봤거든요. 이것도 약간 관심 있어요. 카카오, LG화학, 하이닉스, LG전자, 기아차, 포스코, 모비스, 현대차. 대체적으로 좀 오른 종목들이죠. 여기는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한번 받았던 종목 내지는 내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해주고 코스닥에서는요 SM. 셀제,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사이버결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KMW, 알테오젠, 에이스테크, 천보. 이 2차 전지를 던지고 있어. 그죠? 5G하고 YG 에코프로 BM도 던지잖아. 자, 네이버 카카오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여기 75,000 고점을 잘 못 넘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짧게 봐서 그렇지 길게 볼까요? 뿅. 와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이제 들어가기가 좀. 셀트리온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36% 다우 선물 상승, 나스닥 0.5% 상승으로 미국 선물 비교적 20일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억 매수 들어오고 있으나 매수규모 약하고요. 선물도 2000개 인근으로 사주다가 조금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전일에 고점 부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더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8이고요. 코스피는 0.07%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양호해지려면 여기 올라탄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크게 흔들려 버리면 다시 약세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